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 잘안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문에는 엔토 파네로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너에게 나타내심으로 갚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딸이 이제 둘째 딸이 예선데 그 집에서 포도 한 조각을 먹었더니 아,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포도 한 조각을 먹고 춤을 추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아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 포도 한 주광 먹고 즐거웠고 춤추는 걸 보고 야얘 음식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음식 먹는 먹지 않는 거 금식에 <laughs> 그 대한 설교를 하니 아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없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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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 TV 풀어보면은 막 먹방이라고 있잖아요. 먹는 것만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막 군침이 돌아오고. <laughs>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디 가서 잠깐 TV를 봤는데 누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 라면을 몇년 동안 안 먹었는데 그거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멘. 금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이어지냐면 그 마태복음 8복의 첫째 말씀과 이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목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을 천국의 상급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목해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깨 깨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는 물론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라고 <laughs>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교회뭐잘 먹으러 온거 아니잖아요. 부 a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l e 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음료 u 참된 생명이라 l e l u j a h h a l l e l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 아멘. 저거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주느냐 하면서 의문하여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성육하신 이 예수님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러 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칼처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어서 할렐루야, 아멘 디모드의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크게 한번 때립시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고 너의 죄를 사여, 사여, 사여 받았다. 너는 사함 받았다. 그 이야기를 중1학교 때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막 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는 성적이 안 돼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어, 그 다음부터는 다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왔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제 마음에 영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탁 "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다저께 계실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냐?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우리가 이제 다섯 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다섯 시간 막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녁을 못 먹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을 안 먹고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아, 밤에는 뭐 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자야지 하고 이제 우리 딸 옆에 누웠는데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laughs> 잠이 안 와. <laughs> 아니 4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와.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배고프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빵을 한 조각을 탁 쪼개서 아, 반절만 먹어야지. 반절을 딱 데워서 먹었어요. 근데도 막더 배고픈 거예요. <laughs> 안, 되, 안 되는데 그서 반절을 더 먹고 탁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안 되는데. 좀더 있다가 소화시킨 다음에 자야 되는데 소화시키면서 자야 되는데 의자에서 쓰러져갖고 바닥에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 잠들었어요. 왜요? 먹으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99학번인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골교에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니까 돈이 충분치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심, 저녁에 계속 사먹다 보면은 꼭 언제 돈이 없냐? 토요일 날, 주일 날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 돈이 없었고, 한 끼를 굶었는데, 이거는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계속 굶는 거예요. 한세끼 굶고 사네끼 정도 굶는데 근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 아니 이게 뭡니까? 굶고 이렇게 굶고 살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밥도 안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 합니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laughs> 침대 2층에서 2층 침대에서 그 이제 침대도 다 이게 서열이 어 있고 1학년이니까 2층, 2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2층에서 기도하다가 열이 받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쭉 걸어 갔는데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절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밥 먹었니?" 그 <laughs>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 손에다가 돈 3만 원을 주어 주시는 거예요. 돈 3만 원. 하, 어떤 한 교수님이 주셨는데 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심그 학교를 99년에 들어가서 2014년에 이제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한 어, 박사 과정까지도 하면은 뭐 10, 15년? 거의 16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이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때 말고는. 그때 딱한번 도와주시고,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그만큼 짠돌이고, 돈을 줄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아마 제가 그때 강제 금식을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나 봐요. <laughs>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누는 말씀은 금식을 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금식을 40일 하셨죠 모세도 금식이 40일 하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모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니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하루를 금식하지 않고 저녁까지만 세시 3시, 세시까지만 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 금식할 때 어, 샤반 예배 드릴 때 샤반 예배가 이제 여섯 시 6시, 저녁 여섯 시에 시작하니까 세시 그 전까지 아침이랑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부터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밤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이 하루의 개념이 그러니까 지난 저녁부터 이 저녁 되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에는 밥을 먹는 그런 금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어 어떤 금식이 있냐면 절기 명절 때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연중 금식이라고 합니다. 연중 금식. 그리고 연중 금식과 주중 금식이 있는데 연중 금식은 이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 오순절, 우리 고난주간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고 보통은 이제 2주, 2주를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거의 2주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니산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면은 거의 2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티슈리월 1일부터 그리고 장막절 기간까지. 장막절에는 기, 금식하지 않아요. 장막절에는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14일까지 2주가 돼요. 그래서 이 2주간은 이제 보통 금식을 하고, 일주일씩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2주 21일 금식할 때 이러한 절개 기간에 금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제 주중 금식은 이...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 엔홀레테오미쿠메네라고 이야기하는데,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일주일과, 일주일 중에 넷째 날과 여섯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월, 화. 수, 수요일이 금 넷째 날이고,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절식을 함으로써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삼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설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남 유다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금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할렐루야! 아멘! 비슷 예로 예레미야 3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 지라. 아멘! 아, 예레미야가 이바룩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왕에게 율법서를 이 선지서를 이제 읽게 하는데 그것을 듣고 두려워서 백성들이 또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두려워서 여호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아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된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렸을 때, 가정의 운명이 달렸을 때, 절대 정명의 순간에 할렐루야, 금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어떠한 일도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되 나는 심히 다급한 아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가지고 엔돌에서 이 불러 일으킨 거예요. 사무엘을.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였으므로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금식인데 귀신에 의한 금식이에요. 그 귀신에 의한 금식은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 뇌의 끝은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요? 금식은, 하, 금식할 때 어떤 영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금식 그냥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식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금식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냥 막 굶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 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데. 아멘. 바울이 이 배가 풍랑을 해갖고 이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밥을 모, 굶었어요. 며칠 동안? 열 나흘, 14일 동안.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밥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열 나흘 동안 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제 먹어라. 아멘. 왜열 나흘 동안 굶었을까요? 그들이 열 나흘 동안 굶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 열 나흘 동안 굶으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내일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런데 아 제가 이번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폭포보다도 제가 나이가라 폭포를 봤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나 큰 폭포를 봤는데 폭포가 위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환상으로 제가 보니까 그게 폭포가 아니고 사람이 떨어지는 거였어. 사람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이 하수처럼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데, 셀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야 돼요. 그냥 거적되기 밖에 없어도 천국 가세요, 그냥. 지옥을 한 명도 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스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금식했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할 만해요? 안할 만해요? 한, 하루 금식했다고. 그 아합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딱 하루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그가 죽고 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안혜로우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안자비로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금식해야 되는 이유란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신을 위하여, 나라의 운명을 위하여 금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생 가운데 하루도 금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압도 하루를 금식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합의 예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금식은 누구의 금식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의 금식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 금식의 목적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나라 할렐루야 열방의 구원 받기 위하여 금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떠한 금식이 있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외쳤어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니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망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또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금식은. 어떠한 위력이 있냐? 니누의 사람이 하나님 을 알아요, 몰라요? 이교도예요, 이교도. 우상승배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게 될때 하나님의 극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금식은 너무너무 큰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26절 함께 봉도하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 t 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 t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 t l e bit of a l i 이 t l e b 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정말 입에 담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차, 찾아서 오는데 그 레위 사람을 이 남자들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비겁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주었고 밤새도록 유린 당하다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첩을 열두 열 12 도막으로 나눠서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제하여 버리려고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진 거예요, 열한 지파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20절, 26절에 뭐라고 했냐? 20장 26절에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저들의 손에서 건지, 건져내겠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 계시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불레셋의 앞재 안에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했어요? 금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레셋의그 앞재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며 마음을 낮추고 울며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내려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8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느헤미야도 금식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파됐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에는 자유가 없어요 지옥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면 지옥을 문 열고 나와야 자유가 있죠. 지옥에는 자유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가 빼앗기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오. 오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모든 우주를, 섬리를,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목전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보면 금식한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의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분명히 신약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우리가 앞길을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살고 주는, 죽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확 아,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면요.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와 있어요. 여러 병원에 전전긍긍하다가 아더 이상 의사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의사도 이제 손을 못 쓴다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함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소생하여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실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허 룰루랄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다가도 어만 짓해서 세상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 있어요? 가련유다. 하나님의 열두 제자였죠. 그러나 그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일곱 집사 가운데 니골라. 무덥죠.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임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르는 것은 아,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괜히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지옥에 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다음에 2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근데 21절 밑에 관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평행구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간절하면, 더 절박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금식 기도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는 며칠 금식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고 또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식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크게 한번 답해주세요. 금식한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할때 어떠한 마음 가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느냐에 달려서 저주가 없어지고 복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금식한다고 하면, 사울도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에서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혹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선, 바알 제사장들은 자기의 온 몸을 막 칼로 찢으면서 막 상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라고 했어요? 몸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찢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될때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대로, 참되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뒤에 구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허성 세월 했던 거,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 시간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40년을 허비했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주신다고 했어요.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고, 또만민에 부어 주셔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할렐루야! 자녀들은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 자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했어요? 금식한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가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새 포도주에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서장장절절보록하하습습다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됐는데, 어떤 근심을 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절한개봉도가 있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내고 o 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the s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o p l e a 하 e not the same. The young people are not t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할렐루야 밥 굶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며칠 금식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한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금식을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부터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그 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무너진 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가 될 것이며, 너는 길을 수축하며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없고, 해갈이 없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할렐루야.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금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크게 한번 봅시다. 금식은 겸손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 마음은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돕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오셨어그 육체를 찢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영이 떠나서 다시는 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징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질병들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나의 허물이 사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나의 죄악이 사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손 들고 우리의 주여 세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